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99의 박선용입니다. 저는 유재원입니다. 네, 황즈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그 프로젝트 99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매우 적은 가운데 네,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99는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게임 개발자들의 모임이고요. 말은 이렇게 멋있게 썼지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4명의 크루들이 매달 모여서 지극히 실험적인 게임들을 만들고 만든 것들을 한 대 모아서 한 패키지로 $0.99에 판매하는 월간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저번 달부터는 이제 6명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99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는 저였는데요. 저는 이제 인디 개발자로서 게임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제 직업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크고 아름다운 게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게임을 만드는데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좀 작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만드는 걸 좋아해서 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좀 작고 특이한 게임들을 많이 만드는 개발자 집단 같은 걸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분들을 꼬시게 됐죠. 네, 저는 보통은 되게 흔히 말하는 인기 장르 게임을 만들어요. 뭐 타워 디펜스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포머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워낙 잘 만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여기 하나를 더 보태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창작을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은 것들을 자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방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잼을 좋아해서 매년 이제 참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이제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사실 부담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거절했었거든요.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매달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 연속성에 또 이끌린 게 있어서 일단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욕망들을 다 채우면서도. $0.99에 굳이 유료로 저희가 매달 한 실험 패키지를 파는 이유는 뭐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쓴 돈하고 비교하면 적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아주 작은 실험들, 되게 이상한 게임들 만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튜토리얼이 굉장히 안 좋거나 불친절하고 혹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게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게임이 막 재밌고 플레이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느낌으로 네, 매달 프로젝트를 사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친구들만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도 안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저번 달까지 저희가 26개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들 중에 어떤 것들을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르다가 주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는 매달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굳이 잘한 실험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 프로젝트의 철학과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험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실패한 실험도 여지없이 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매우 적어서 스샷이나 영상만 보고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집중력을 가지고 네. 조금 더 빨리 어떤 게임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이제 첫 프로젝트 99 프로젝트인데 Fingers Crossed라는 게임이고요. 2016년 12월에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들 때는 이제 재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서 진짜 키보드를 희한하게 쓰는 게임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키보드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슬라이딩하면서 막 터치패드 쓰는 것처럼
두 명이서 하는 2인용 슈팅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게임이 키보드 하나로 두 명이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은 칸으로 겹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겹치는 경우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겹치면은 페널티를 줘서 어떤 막 연타를 해서 빠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하드웨어 제약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신선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걸 스팀 그린라이트에 올렸었는데 댓글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너네는 노트북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난 노트북이 없는데? 그래서 답변을 미안해 노트북으로만 해야 돼 라고 달았습니다. 네. 뭐 이런 실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주우님은 이때 저희가 게임을 거의 다 만들고 저희가 정한 마감 시간은 1시간 전에 주우님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음악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팀에 합류하게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마감에 막 얽매이지는 않는데 이때는 약간 게임잼처럼 하겠다고 해서 마감 시간 딱 정확하게 두고 하는 느낌이었고 딱 1시간 남았을 때여가지고요. 뭔가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엄청 없으니까 뭔가 거창하게 이를테면 음악 자체의 뭐 완성도라던가 디테일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것 딱 정보 전달을 하는 느낌으로 하자라고 해서 했었고요. 그냥 그런 이제 접근 방식 자체는 이제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데는 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짧은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작년 BIC 때 이 게임도 전시를 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게 이 게임을 플레이해본 초등학생 한 명이 저한테 다 하고서 근데요 꼭 이렇게 게임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Fingers Crossed라는 게임을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유재현님이 파일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주셨어요. 이 게임은 맥으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게 왜 웃기지? 탐색기랑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 파일로만 퍼즐을 풀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재원님이 되게 좋아하셨었죠? 예, 이거는 게임 창 자체는 거의 안 건드리고요. 탐색기나 텍스트 에디터만 가지고 파일을 조작하면서 풀어가는 일종의 퍼즐인데요. 저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제 아이디어였으면은 제가 어떻게 출시를 했을 텐데 제 게 아니라서 그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사실 매월 특이한 게임을 만들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이걸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설명하는 것을 만드는 데도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명 없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특이한 게임을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달부터 파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예를 보여줘서 좋은 자극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2017년 1월에 BTBTBT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게임이고요. 저번 달에 저희는 이제 핑거크루스도 만들면서 와 진짜 갓겜을 만들었다 첫 달부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와서 와 좋아 그럼 실험적이란 게 무엇인지 이번 달에도 보여주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었었죠. 예, 이게 저렇게 보이지만 이게 플랫포머예요. 그러니까 플랫포머가 숨어 있고 그 플랫포머의 뭐 캐릭터의 체력이라든지 장애물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은 다 완성을 하고 보니까는 뭐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달에 릴리즈를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릴리즈를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실패한 실험으로 남기기로. 네. 이를테면 이제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뭐 엄청 이전에 없던 것 뭔가 이제 플랫포머니까 실험적인 것 이런 거니까 이제 좀 기존의 문법에서 없었던 뭐 굉장히 전형적인 거를 최대한 피해가자 막 정말 안티테제 같은 뭐 그런 타이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이 되었던 거고 과연 기존의 것이 없었던 안티테제로 접근을 하는 게 과연 실험적일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 한국에서는 완전 리터럴리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블링크 고스트라는 게임인데요. 이건 그냥 설명 그대로예요. 웹캠하고 얼굴 인식을 이용해서 그냥 눈을 감으면 귀신이 다가오는 거고 저 귀신이 다 오면 게임 오버가 되는 네, 딱 어떤 게임인지 딱 아시겠죠? 이 게임은 저희가 그 이
저희 게임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그 리퍼럴 링크를 볼 수 있는데 데브캣 인트라넷이 있어서 아 데브캣 분들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고생하면서 막 어깨에 잔뜩 힘들어가서 어떻게든 실험적인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망한 실험을 하는 동안 재현님은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되게 세련되게 게임을 잘 풀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저희가 시차 때문에 그 공동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각자 한국하고 미국에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빌드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매달의 작업에서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저희 셋이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키보드 한 줄의 키를 피아노 치듯이 쓰는 게임을 만들자. 그래서 키보드 맨 끝에 ZXCVBN까지 쓰는 게임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설득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각자 프로토타입을 만들다가 너무 멀리 와버려가지고 각자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베어 레스큐는 이제 재원님이 만든 게임이고요. 예, 이게 제가 만든 게임인데 저 각자의 칸 하나하나가 키 하나하나에 배당이 되어 있고요. 키를 누르면은 그 칸에 시간이 역행이 돼요. 시간이 역행이 되면서 그 지나가는 곰들을 운석에 안 부딪히게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게 시간이 들어가면은 뭔가 그럴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덥석 물고 시작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는 이거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딘가 뭐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걸로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뭐 브레이드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게임은 재미있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조금 저는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패한 실험으로. 네. 저는 RP6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RP6는 던전 크롤러 게임인데요. 여기 보이는 캐릭터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플레이어가 하는 건 이 6개의 슬롯을 굴려서 이 캐릭터가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키를 슬로모션처럼 돌리면서 간접적으로 플레이하는 던전 크롤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안 나오다가 아 그냥 자고 해야지라고 누운 직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시 일어나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서 지금 개인작으로 풀버전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 릴리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따로 단독 타이틀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재원님의 그 베어레스큐 쪽 게임의 사운드를 연출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그냥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막 이제 특정 키들의 조합으로 뭐 음악이 완성이 되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전혀 뭐 따로 실험적인 무언가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사이인가 다 각자 그냥 자기 거 하는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뭐 어쨌든 뭐라도 뭐 납득할 만하게 붙여야 되겠다라는 느낌에서 그냥 도전과제 비슷한 거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의미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미를 굉장히 많이 쳤을 때 너는 미를 참 좋아하는 프렌드구나 하는 멘트가 나오는 피아노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보통의 피아노가 아니고 약간 뭐 실험적인 특이한 피아노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보기엔 정말 전형적인 그냥 음악 툴 같은 건데 특정 키를 많이 누르거나 하면 너는 참 이 기능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멘트들 뜨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발표 준비하면서 주우님이 이 게임 설명하면서 실험적인 피아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음 프로젝트의 주제로 써도 될 만큼 되게 매력적인 단어라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3월에는 이제 재호님이 사정 때문에 빠지고 저희 둘이서 이제 다이스 던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주사위로 굴리는 게임이고요. 제가 2017년 3월에 난생 처음으로 TRPG를 해봤었거든요. 블랙핵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블랙핵이란 룰 자체가 되게 대부분의 행동을 다 주사위로 체크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아서 주사위 굴리기로 하는 게임을 만들어볼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우님이 덥석 좋다고 네, 하셔서 같이 만들었죠. 저도 TRPG 좋아하고요. 근데 전 또 그런 컨셉 중에서 하나의 소재를 정말 극단적으로 막 한 가지 형태로 몰아서 표현을 하는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이제 예전 와일드 카드라던가 뭐 언리미티드 사가 뭐 동물권장 뭐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좀 컨셉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해서 게임을 시작하는 것하고 종료할 때에도 불려서 하게 하자 뭐 이런 게 합쳐져서 조금 더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뭐 나름 의미를 두셨었잖아요. 네, 여기 BGM에서 이게 육면체를 소재로 하는 거라서 멜로디에서 딱 음을 6개를 썼어요. 이건 네. 그냥 재미로. 네, 사실 그 재원님이나 저는 그 주우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음악을 만드셨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름 주우님은 항상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의 컨셉에 대해서 나름의 실험을 하고 계셔서 좋은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3월에 미국에서는 비트윈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게임은 마찬가지로 이 배의 각 좌표를 다 키보드에 매핑해가지고 3번 시도 동안 폭탄을 찾는 게임이고요. 저희가 만든 게임은 아니고 이 게임 만들 때 많이 소통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오버하겠는데. 4월에는 처음으로 크루 멤버 4명이 다 모여서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공동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유재현님이 작년에 그 NDC 발표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넥슨 덕분에 넷이 만나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 구 형태로 된 카메라봇이 둘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근데 로봇 A가 움직일 때는 로봇 B의 카메라를 보고 움직여야 되고 로봇 B가 움직일 때는 로봇 A의 카메라를 보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턴을 바꿀 때 둘이 턴을 바꿀 때 항상 바라본 채로 턴을 바꿔야 되는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플레이를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게임이라서 되게 애정이 있는데 이게 선영님이 말씀하셨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가끔씩 저희가 프로젝트 99 게임들을 전시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게임을 전시해도 되나?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죠. 이게 놀이기구 타는 느낌으로 굉장히 카메라 보기도 어렵고 조작도 생각한 대로 정말 안 되고 사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약간 음악이란 그 연출로라도 조금은 더 게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음악 쪽으로 좀 연출을 한 것. 네. 그래서 사실 두 개 로봇이 서로를 바라볼 때 사운드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뭔가 사운드로 좀 도움을 주는 요소들을 넣었는데 결국 그게 플레이어에게 그걸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저희 너무 좋아하고 이 게임을 옆에서 설명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플레이도 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게임을 만들면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참고로 이현은 나름 그 이현도 코딩하는데 하루가 걸렸고요. 네, 절차적 생성에 의해서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5월에는 제가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합류를 해서 제가 개인작을 했고 두 분이 사운드 에디터라는 게임을 만드셨죠. 네, 뭐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사운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후작업이라고 하죠. 이제 완성된 이제 영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막 소리를 넣는 그런 뭐 작업이 일상적인데 저는 그걸 꼭 이제 먼저 소리를 만들면 거기에 맞게 막 상황들이 그 소리에 맞게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좀 그런 느낌이죠. 예, 깜짝이야. 네, 이 게임이 이제 그냥 두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사운드 이펙트를 추가를 하면은 그 이펙트에 맞춰서 영상이 바뀌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운드를 쓰다 보니까는 이제 나온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뭐 좌우 밸런스 조절을 가지고 뭘 한다든지 음량 볼륨 조절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어로 소리를 중첩시킨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의심을 하긴 했어요.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 달마다 내야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끊고 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걸 만들고 미국에서는 Together.io라는 게임을 만들었고요. Together.io는 그냥 영상 보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연결된 두 개의 컴퓨터가 한 명은 캐릭터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한 명은 앞으로 뒤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캐릭터를 움직여서 클리어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만든 후에 저는 이제 16x16이라는 게임을 혼자 만들었죠. 이 게임은 제가 게임 개발자로서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플레이어블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작을 하게 된 김에 플레이어블한 뮤직비디오라는 그 인생의 숙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게임은 보시다시피 그 DJ들이 쓰는 런치패드나 혹은 이제 텐노리온이라는 뭐 미디어 아트 하는 사운드 툴이 있거든요. 뭐 그런 장비들의 그 그리드 인터페이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리드 기반의 사운드 미로를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각 그리드들의 색깔들이 이제 사운드 속성을 갖고 있어서 네, 미로가 바뀔 때마다 사운드가 바뀌는 뭐 그런 식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름 포텐셜이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재원님과 마찬가지로 좀 실험을 하다가 시간 때문에 딱 멈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해봐야 될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우님이 이 두 음악을 다 하셨죠. 투게더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로맨스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컨셉이라서 이제 하나의 음악을 트랙 뭐 반 나눠서 각자 플레이하는 형태로 했었고요. 거기에서 사용한 음악의 음색들을 이제 16x16 썬매트릭스에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래서 한 달 패키지 안에서는 이제 음악적인 연속성 이런 것을 좀 전해주려고 네, 6월에는 주우님이 한 달을 쉬셨고 저랑 재원님이랑 둘이서 CATIP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CATIP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TCPIP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컴퓨터의 현재 IP에 따라서 달라지는 플랫폼어 게임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IP에 써져 있는 숫자 각 숫자 개수만큼 이렇게 블럭이 떨어져서 길이 만들어지고 네, 각 IP의 그 네 군데가 스피드, 점프, 타임, 파워 이렇게 네,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 스피드, 점프 높이, 그리고 제한 시간,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뭘 쏠 때 이 쏘는 것의 파워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매 IP 때마다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죠. 예, 이게 되게 간단한 게임인데 이렇게 그 전략 같은 게 생겨요. 얘는 세니까는 빨리 부수고 지나가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빨리 뛰어 넘어가는 게 낫다라든지 그런 아주 간단한데 전략성 같은 게 생긴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리허설 할 때 아 여기 지금 NDC 와이파이 IP로 한번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리허설을 해보니까 질문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냥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때는 좀 한 6개월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들이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둘이서 무조건 이틀 만에 게임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그냥 IP 가지고 무조건 게임을 만들 거고 우린 이틀 만에 끝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은 이틀 만에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거의 이틀 만에 다 만들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뭐든 상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 IPv4 기반의 딱 네 가지 숫자를 가지고 이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짧은 시간에 적당한 제한 안에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때로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작인데 네, 미국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어 왔어요. 네, 마우스로 하는 섹스 게임이고요. 지금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계속 움직여서 두 개의 원을 같은 사이즈, 같은 모양으로 맞추는 게임이고요. 네, 그래서 한 번의 섹스가 끝나면 또 다음 섹스를 하게 되고 이런 게임입니다. 네, 저는 이거 여기서 보여줘도 되는 거냐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재를 소리 꺼. 여기 미성년자 없으시죠? 네. 이게 소재를 섹슈얼한 소재를 게임에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동양권 문화 사람들은 터부시 되는 게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재현님이 만드는 게임들이 파일 게임도 그렇고 이런 게임도 그렇고 아니면 그 블링크 고스트도 그렇고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설명 없이 이해하게 만드시는데 되게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내올 때마다 되게 좋은 영감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저희 프로젝트 99 매달마다 패키지 표지를 만드는데 이걸 굳이 이번 달 표지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해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게임은 타임밤이란 게임인데 이 게임은 맥으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고 그 간단합니다. 그냥 게임을 실행하면 노트북에 시한폭탄이 설치되고요. 그래서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노트북을 닫았다가 열어야 그 시한폭탄이 해제되는 그리고 나서 다른 시한폭탄이 설치되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조작법인 게임입니다. 사실 그 주우님이 노트북을 가져오셔서 지금부터 이제 타임밤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아니면 여기 하나 드릴 테니까 플레이 해보실래요? 네. 안 되겠죠? 네. 네. 이건 주우님이 처음에 아이디어의 씨앗을 주셨었어요. 네. 저는 좀, 가장 전통적인 조작 체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의 컨트롤이 뭔가 게임 플레이로 이어지는 약간 그런 쪽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 이제 또 아이디어 쪽은 타임밤 쪽도 이제 전원 케이블도 뽑아야 되고 막 그런 것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원 케이블을 뽑는 것까지 하면 데스크탑에서는 정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제 접었는데 전 이런 슬립 모드로 닫는다는 이런 행동 자체가 이런 것도 게임 플레이가 될 수 있구나라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그래도 또 슬립 이외의 다른 무언가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좋아하는 실험은 흔히들 게임 플레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행동을 게임 플레이로 만드는 실험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게임은 되게 저한테 즐거웠던 실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매스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은 이 게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수합할 수 있는 산수 게임이고요. 저랑 재원님이 그 아웃 오브 인덱스라는 실험 게임 페스티벌 운영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그 접수작을 심사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화두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퍼즐 게임은 저마다의 오리지널 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퍼즐 게임을 하면서 이게 실험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나. 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재원님이 그러면 실험적인 퍼즐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아이디어를 내주셨죠. 예, 이 게임이 이제 숫자를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내 점수를 바꿀 수도 있고 제한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제한 시간을 계속 늘릴 수 있으면은 게임이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끝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BIC 때 전시를 해보니까 의외로 잡으신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지 아트가 선영님이 하신 건데요. 네, 아트도 뭐, 되게 나름 아름답게 네. 잘 나와가지고 뭘 했다고 하기엔 글자의 레이어만 잡았지만 그 처음에 저희가 킥오프 미팅 때 했던 얘기는 그 흔히들 보이는 퍼즐 게임 같은 UI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수나 시간이 의뢰에 있을 것 같은 상단 왼쪽 오른쪽 같은 데 있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수합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덜 게임 같은 모습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이 숫자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도 잘 못하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또 퍼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되게 예쁘게 힙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BIC 작년 BIC 때 저희 프로젝트 99 부스에서 이 게임을 전시를 했었는데 네, 모뉴먼트 밸리를 만들었던 켄 웡씨가 오셔서 이 게임 정말 재밌다고 네, 내가 BIC에서 한 강의는 너네같이 하라고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네, 익히 아시는 플로렌스의 막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막 그래서 재밌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Prove DNA라는 게임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 게임은 플레이어랑 머신러닝이 달리기 대결을 하는 게임이고요. 이 초록색이 플레이어고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머신러닝이 계속 러닝해서 러닝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딱히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뚝 만들어서 보내준 거라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저희가 그 한국 팀에서는 이제 10월에 릴리즈한 게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달 동안 만들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만 타임리스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프로젝트 99 크루가 했던 첫 번째 내러티브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냥 터치 기반의 내러티브를 계속 전달하는 그런 게임인데 뭐 나름 메시지가 내가 정자나 난자였을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 양끝 시점의 욕망이 사실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 달에 있었던 이 더 라이터를 만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작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도 내러티브 실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라이터라는 게임은 글씨를 쓰는 행위를 게임 플레이로 만든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 플레이어가 작가가 되어서 계속해서 아, 나는 진짜 역사에 남을 작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한 줄 쓰고 아, 이거 아니야 지우고 두 줄 쓰고 아, 안 돼 이랬던 작품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지우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는 작가 시뮬레이터입니다. 처음에는 주우님이 그 타이핑을 가지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타이핑하는 막 레이싱 게임.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막 속기사 같이 막 뭘 막 적는 것 같지만 사실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뭔가 다른 메카닉적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게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뭔가 기존에 했던 선택을 취소하는 분기형 뭐 던전 크롤러 이런 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링크를 가지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학하고 뭐가 본질적으로 다른가 같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썼다 지웠다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행위라고 있는 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글 쓰는 행위 자체를 게임 플레이로 전달하는 내러티브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주우님이 타이핑 게임을 또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이디어를 주셨었죠 처음에. 저는 뭐 예, 타이핑 막 전국대회도 나가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타이핑 게임 자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타이핑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였지만 사실 뭔가 실험적인 타이핑 게임이라는 데서는 사실 생각만큼 뭔가 아 이게 정말 특이한 무언가다라는 게 참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이 오히려 백스페이스로 뭔가 지운다? 뭐 했던 거를 되돌린다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더 약간 조금은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게 뭔가 더 우선시 된다는 관점에서 조금 독특한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네, 마음에 드는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네, 재원님은 이 게임 좋아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창작자라면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와, 나 대단한 거 만들 수 있어.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지우고. 그래서 대작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만들어서 올리니까는 SNS에서 나름 반응이 꽤 좋았던. 네, 창작자분들이 많은 RT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진은 않더라고요. 11월에는 제가 사정상 작업을 못했고 두 분이 각자 작업을 하셨죠. 이건 이제 주우님이 만들었던 오버히트라는 사운드 클리커 게임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클리커는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실험적인 장르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너도 나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뻔한 뭐 그런 게 되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실험적으로 등장한 장르인데 되게 뻔한 장르가 되어버린 거. 근데 저도 그냥 한번 거기에서 뭐 그래도 그냥 그 문법을 정말 그대로 다 쓰는데도 그래도 좀 거기에서 약간은 색다른 감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이런 전용 컨트롤러 쓰는 거를 좋아하는 취향과 섞어서 이제 음악 약간 DJ 풀 같은 느낌이지만 예, 이 과열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클리커 하면은 무한히 막 거대해지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서는 무한히 거대해져서 결국 오버플로우, 뭐 오버히트가 나서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컨셉으로 네, 잡았었고요. 또 잘 들어보시면 사운드들이 계속 엘리베이션 되거든요. 점점 빨라지면서도 점점 사운드들이 중첩되고 막 그런 식이 돼서 실제로 막 되게 과열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 게임 플레이해보고 이 게임은 음악가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클리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스템은 그냥 클리커와 같아요. 이걸 PC버전을 하면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적으로 엘리베이션하는 이 연출이 너무 충격적이고 좋아서 되게 멋진 게임. 제가 프로젝트에서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재현님은 이제 틱택톡이라는 게임을 만드셨는데요. 예, 이 게임은, 뭐 오목이고요. 오목인데, 오목은 일반적으로 한 번씩 두잖아요.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마음대로 둘 수 있고, 심지어 남의 돌을 치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상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있는 게임에서 뭐 하나를 바꿨는데 느낌이 달라지는 그 경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고 딴 사람들을 시켜보니까는 오목인데 되게 격렬하게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변화를 느끼고 되게 만족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99 작업하면서 드는 매력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떤 장르의 하나를 비트로 보는 거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비트는 정도가 저희는 막 부러질 만큼 비트로 보는 경험을 하면서 또 느끼는 매력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항상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사실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시간 오목을 하면 이렇게 돌, 남의 돌을 막 치우고 내 돌을 놓고 막 이런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바꾸니까 이런 걸 아주 편하게 남의 돌을 툭 치워버릴 수 있는, 네, 그런 디지털만의 오목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17년 12월은 저희가 한 달 쉬었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타임 애프터 타임이란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처음 아이디어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이 보라색 발판이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뭐 어떤 블럭들은 특정 배터리 잔량에서만 보이고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재원님이 유니티로 작업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메이커로 게임메이커로 받아서 주우님하고 완성을 했죠. 근데 게임메이커에서는 제가 아는 한으로는 그 배터리의 잔량을 받는 함수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그 시간으로 현재 시스템 시간으로 바꿔서 0시부터 23시까지 그래서 특정 뭐 블럭들은 특정 시간에만 나오고 네, 혹은 이걸 기다리면 점점점 차오르고 이런 식으로 네, 시스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레벨을 만들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그 배터리로 하는 게 훨씬 능동적인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배터리 잔량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막 HD 영상을 막 틀어놓는다거나 막 혹은 막 충전하면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능동적인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번 했던 아이디어를 또 하긴 또 뭐해서 그냥 아쉬운 대로 프로젝트를 접었죠. 2월에는 저희가 음악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건 재원님이 만든 MV2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 일종의 플랫포머 게임이고요. 플랫포머 게임인데 전혀 플레이어를 신경 쓰지 않는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들은 플레이어를 최대한 따라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SNS에서 뭐 명작 게임들의 뭐 카메라 웍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알지되는 걸 보고 그러면 그걸 아예 반대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아예 신경 안 쓰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장르가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뭐 나무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가까운 문법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음악 게임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데요. 네, 음악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아마 나중에 다시 시도를 해볼 겁니다. 되게 매력적인 노가다죠.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MV2랑 MV3로 1년번호를 붙였는데 MV1은 없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2부터 붙였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실험을 인생의 숙제를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저번에 16x16은 어떻게 보면 미로 게임이라는 메카닉에서 메카닉을 좀 음악적으로 풀어본 건데 이거는 그냥 음악 자체를 즐기면 뭔가 게임 플레이가 되게 그래서 마우스 휠로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마우스 휠을 그냥 돌리기만 하는 네, 뭐 음악 장난감 같은 게 조악한 네, 그런 게 돼버려서 다음 숙제 때 더 잘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두 게임 다 주우님이 음악을 하셨고 네. 저는 보통 게임 사운드 위주로만 작업을 해와서 그게 이제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욕구가 2작업이 아니라 3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음악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붙이는 작업이라서 예, 그래서 저도 음악 어딘가에 막 음악적 효과음 같은 걸 별로 뭐 게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막 넣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막 굉장히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항상 음악 작업은 포스트 프로덕션에 가까운 작업이라서 주우님한테는 되게 특별한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번 달에 만든 체인이란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4개의 게임 파일이 있고
각 게임을 1년 번호대로 1번 게임을 클리어한 다음 2번 게임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 3번, 4번을 클리어해야 되는 게임인데 1번 게임의 조작이 2번에서 중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 퐁인데요. 퐁에서 내가 방향을 바꾼 타이밍에 2번 게임인 서커스를 열면 서커스의 캐릭터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번 게임에서는 내가 그 대신 점프를 해야 돼요. 그러면 3번 게임 퐁에서 퐁의 적이 갑자기 내가 점프했던 타이밍에 미사일을 써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4개의 게임이 플레이를 중첩하면서 내가 전에 했던 플레이 때문에 게임이 점점 지옥이 되는 뭔가 그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좀 안 나오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 일본 개그 콤비 중에 안자슈라고 있는데요. 뭔가 서로 그냥 각자 다른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묘하게 말이 되는 서로 말이 돼서 막 주고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화면에 보이기에는 뭐 그냥 A라는 게임인데 실제로 플레이하고 있는 거는 뭐 B였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뭐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는 막 퐁에서 방향 바꾸는 일을 키로 했었던 게 아니라 뭐 이제 두 번째 게임의 뭔가 함정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의미 부여도 뭐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 게임하고 다음 게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상보다 퐁이 너무 쫄깃해져가지고 네,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원님이 사실은 이 게임은 1번부터 4번을 그러니까 4번 게임이 끝나면 1번에서 또 중첩되게 해서 완전 루프로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네, 시간상 또 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26개의 게임이고요.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 만든 후에 소회를 좀 정리해보고 네, 시간이 남으면 네,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접하신 분들이 생각하시긴 아, 저 사람들 매달 게임 재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게임잼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게임을 돈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단 $0.99지만 네,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게임의 완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무게감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게임은 완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네, 실패한 실험이더라도 그걸 마무리 지어서 릴리즈해야 하고 네, 그런 무게감이 좀 있어서 프로그래머 역할을 주로 하셨던 재원님이 상당히 힘들어했었죠. 예, 특히나 그 게임잼 게임 같은 거는 사실 그 필요가 없잖아요.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자세한 UI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보다 보니까는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게임을 구현하는 만큼 시간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발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매 달마다 우리 개발근이 좀 단련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함께 작업하면서 뭔가 나오는 그 게임잼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든 팀이 즉흥적으로 게임을 만드는데 같은 멤버들이 계속 맥락을 이어가면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을 막 이전 걸 막 중첩시키기도 하고 막 전에 킬했던 아이디어를 이번 달에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연속성 있는 창작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점 때문인지 이제 한번 했던 아이디어랑 비슷한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도 굉장히 얽매여가지고 아이디어 회의할 때 뭔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두 분이 더 늘어나서 이제 6명이 됐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두 분이 저희 아이디어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그거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적은 없지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회의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사실 되게 괴롭거든요. 사실 저희 셋 다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인디 개발자로서 자기 작품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시간을 써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사실 그 한두 명이 막 어떤 달엔 빠졌고 이랬을 때 진짜 괴로워서 빠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더 크니까 네 하고 있는 것 같죠? 재원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실험적이지? 우리가 만든 이 게임은 어디가 실험적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항상 나눕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퍼즐 게임이 어떻게 해야 실험적이어야 하나? 막 이런 질문들을 서로 자문하면서 답을 해보는데 저희가 네,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보다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해보면서 이 세션을 끝내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왜 실험하세요? 이거 왜 하세요, 이거? 제가 꼬셔서? 뭐 그런가 보네요. 이제 저도 실험하면 처음에는 단어 이런 거 막 새로운 거라던가 막 아주 추상적인 것 이런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꼭 실험 게임이라고 하면은 어디 설치 미술 같은 막 예술 작품 같은 막 그런 모호하게 생긴 무언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는 그 실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더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함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결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이제 게임에서. 근데 이제 이런 실험 게임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시도에 대한 궁금함,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뭐 어떻든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보다 그냥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원님은 왜 실험을 이거 왜 하십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돈과 명예에 미친 놈이거든요.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데요. 이거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 일인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게임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게 장르로 굳어진 것이든 아니든 당연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그거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서 구현을 해보고 관측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거를 보는 게 어찌 보면 진짜 과학 실험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 실험은 그냥 관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바꿔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때 되면은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즐거워서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구글을 만든 이유가 그 크고 아름다운 게임을 만드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2016년 12월부터 정말 너무 행복해서 그래 내가 이런 게임 만들려고 게임 개발자가 된 건데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게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트렌드가 뭐고 뭐 이렇게 하면 잘 팔릴까 저렇게 하면 잘 팔릴까 이 장르라면 의뢰 이게 있어야지 이랬던 거 다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번 달에는 뭘 이상한 걸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보지? 재밌게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험해보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상용 게임을 만들도록 이것도 상용 게임이긴 하지만 네. 상용 게임을 진짜 좀 각 잡고 만들더라도 네. 작은 게임을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회사에서 진짜 소위 팔리는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게임을 만드시잖아요. 네, 때로는 네,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뭐에 궁금증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면 뭘 만들어야 되는지에 집중해 보시면 네, 재밌는 실험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그 트위터에서 이 프로젝트 99센츠 여기 팔로우 하시면 매달 네, 그 패키지 릴리즈할 때마다 보실 수 있고요. 네, itch.io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